이천시청 보건위생과 임명재 과장님을 잠깐 뵈러 왔습니다. 오늘 그 이천시 의회에서 조윤희 의원이 그 저희 발언을 통해서 그 본인의 어머님이 요양병원에서 10일 만에 입원한 지 돌아가셔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천시 보건소 임명재 과장님을 잠깐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이천시가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임명재입니다. 이번에 이제 조윤희 의원님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관련해서 뉴스에서도 사회적으로 많은 이제 어떤 질타도 있었고, 이제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불합리한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많이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식사를 이제 못하시게 되면 L튜브를 꽂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면을 좀 이렇게 더 많이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뭐 수면제를 준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 이런 일과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는 이제 6개의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의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정신병원까지도 해가지고 이 병원들이 애초에 처음에 허가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진짜 합리적이고 법에 맞는 그런 병원으로서 인증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진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손발을 결박하는 상황이 있어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맞습니다. 손발을 결박을 해야 되는데, 실상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병원들이 거의 없다. 10개 중에 9개의 병원들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시의원 그 조윤희 시의원 어머니도 손이 퉁퉁 부어서 장기간 묶어놔서 피가 안 통해서 그렇게 부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서 만약에 병원이 그렇게 불법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제 손목 이렇게 보호대 이런데 이렇게 묶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의료법에 보면은 의사의 판단하에 이제 필요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진짜 의료적으로 꼭 필요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건지 그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꼼꼼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뭡니까 그 저 수면제 있죠? 수면 유도제. 네. 이거를 많이 먹여요 병원들이 보면. 아. 이게 이제 요양병원뿐만이 아니고 일반 그 요양원,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 이런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는 데는 가보면 전부 주무셔. 그러니까 그 자는 이유가 결국은 본인들이 관리를 하기가 어떻게 보면 귀찮고 자기네들이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다 수면 유도제를 먹인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제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알겠습니다. 점검하실 때 한테 점검하시고 또 하나 그 야간이나 특히 야간에 이제 주간 야간 교대로 어르신들을 요양 같은 데는 그 돌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야간에 특히 이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외국인들이 와서 조선족 특히 이런 분들이 와서 다 근무를 합니다. 제가 그런 사례도 많이 봤고요. 이천 관내에 있는 요양원 병원에도 제가 미리 몇 번 갔을 때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과연 자격이 있는 건지 있는지. 또 그런 분들이 한국말에 서툴러 가지고 환자가 뭘 욕을 해도 알아먹지도 못한다거나 이렇게 조윤희 의원님이 아까 그 외국인들을 고용했다고 하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시에서 꼼꼼히 살펴서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불법 체류자라고 가정을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피를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이 해야지
의사소통이 되지도 않는 사람을 써가지고 네. 뭐 물 달라 그래도 아다 들어먹지도 못하고 아,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빨리 돌아가시게 만드는 네, 네. 요인일 수도 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네. 과장님이 좀 네. 살펴서 이번에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두 번 다시 없도록 네.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특히 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주무시게 하고 액튜브로 식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매일 누워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욕창이 생긴단 말이죠. 사실 그런 문제가 자기네들이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저 욕창이 가장 문제죠. 그렇습니다. 네, 계속 맞습니다. 재우고 관 먹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욕창이 생기고 세상에 뒤꿈치에 욕창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등짝이나 이 허벅지 엉덩이 쪽에는 얼마나 많이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정말 네. 우리가 이번에 우리 이천시 보건소에서 정말 철저히 앞으로 네. 사후관리해서 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네. 저희가 꼼꼼하게 하나하나 잘 챙겨서 다시는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